좋아하는 나비 그리고 벌이 생각나. 그런데 나비랑 벌은 왜 꽃을 좋아하는 걸까? 생각나서 그런가? 만약 꽃에서 꽃 향기가 아니라 초콜릿 냄새, 치킨 냄새 같이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될까? 좋아 좋아, 오늘은 그럼 사랑하는 냄새가 나는 그런 꽃을 한번 만들어보자. 나와라 뚝딱! 예쁜 꽃을 만든 재료들이 등장했어. 어떤 꽃을 만들어볼까? 큰 꽃 접시가 두 개! 이거는 알록달록한 유산지야. 이만큼이나 많이 있다고? 우리 한번 이 컵 안에 작은 컵들을 넣어서 예쁜 꽃들 한번 만들어볼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엄마나 다른 친구들 또 어른들한테 부탁하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자, 이렇게 다 빼줬으면 이제 슉!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슉슉슉슉 눌러주고 얘가 꽃잎이야. 꽃잎 안에 알록달록한 작은 꽃들을 붙여줄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안으로 슉 뒤집으면 만들 수 있어. 이제 떨어지지 않게 풀을 꾹꾹 잘 눌러가지고 살짝 눌러가지고 잘 떨어지게 붙여주는 거야. 짜잔! 예쁜 꽃이 완성됐지? 근데 여기에다가 집에 있는 색종이나 뽀뽀미 또 리본 같은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더 꾸며주면 더 예쁘고 멋진 꽃이 완성될 것 같아. 그런데 꽃이 한 송이만 있으니까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더 많은 꽃을 한번 만들어주는 거야. 뚝딱이 말고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더 왔지. 친구야, 뚝딱이랑 같이 꽃만 만들자. 그래, 내가 왔지. 좋아, 좋아. 여기에만 있으면 꽃들이 띵! 바람에 날아갈 수 있어서 이렇게 예쁜 꽃받침에 붙여줄 거야. 여기 끝에 보니까 얘도 이렇게 꾸며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것 같아. 우와, 예쁘다. 진짜 꽃이 완성되는 것 같아. 어때? 약간 바람에 휩싸인 것 같지 않니? 우와, 진짜 멋있다. 바람 같다. 여기다가 그러면은 색연필로 바람들도 한번 그려볼까?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후이 불어라 바람 디리리디리리. 짜잔! 우리들이 만든 예쁜 꽃들이 완성됐어. 그런데 꽃들은 어디 사는 걸까? 뚝딱이가 아주 아주 큰 멋진 동산을 가지고 왔어. 이 동산은 선생님들 거야. 여기에 꽃들, 우리가 만든 꽃들을 따다다다다다다 많이 붙여주면 멋진 꽃밭, 멋진 꽃동산이 되겠지? 짠! 이렇게 붙여주면 꽃이 가득한 꽃동산이야. 너희들은 집에 있는 큰 박스 위에 초록색 물감 쓱쓱 칠해주고 그 위에 우리가 만든 꽃들을 붙여주면 더 멋진 꽃동산이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이 꽃들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나는 걸까? 바나나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 자, 그렇다면 그 달콤한 꽃의 향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지? 바로 나비! 나비를 한번 불러볼까? 나비야! 봉! 나는 나비를 불렀는데 리본 모양 같은 게 나왔네? 여기 보니까 이게 나비의 날개 부분인가 봐. 우리 여기 있는 이 스티커로 우리 나비의 날개를 예쁘게 꾸며주자. 이 스티커를 뗄 때 팁이 하나가 있어. 여기 끝에를 살살살살살 이렇게 하고서 쭉 짠! 이렇게 떼면 우리 친구들도 쉽게 스티커를 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어. 이렇게 짠! 쉽게 붙일 수 있겠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아빠나 선생님, 엄마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 자, 나비도 나 혼자 할 수 없겠지? 아빠 배운 친구 돌아와라! 이번에는 우리 나비 날개 한번 예쁘게 꾸며줄 거야. 이 스티커로 여기를 쏙쏙쏙쏙 예쁘게 꾸며주면 돼. 알겠어. 좋아. 똑같이 나비 눈도 만들어주니까 되게 쌍둥이 나비 같다. 안녕 안녕. 나.
엄마 냄새, 아빠 냄새 같이 좋은 향기들이 많이 나. 너희들의 꽃에는 어떤 향기가 나니? 그리고 어떤 꽃을 만들었어? 너희들이 만든 예쁜 꽃동산, 예쁜 꽃밭을 뚝딱이한테도 보여줘. 이렇게 사진을 한장 찍어서 보내주면 뚝딱이가 너희들의 작품을 모두 모아서 다 같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줄게. 그럼 다른 친구들이 어떤 꽃을 만들었는지 다 같이 한눈에 볼 수 있겠지? 뚝딱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뚝딱이를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